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가로막을 란? 이런 한자 들어간 한자 볼게요. 많이 보셨던 한자죠? 란 발음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혼자 쓸 때는 가로막을 란이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제가 책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경희사당 책은 오늘 43쪽에서 45쪽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네요. 한자의 글씨체가 약간 좀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한자는 서체마다 좀 다르니까 다 같은 자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체가 좀 다르면 우편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보실게요. 자, 모아서 한번 볼까요? 오늘을 시작하죠. 자, 난간난 이런 자 있고요. 난초란, 빛날란, 물결란.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다 아시는 거고 고맙게 다란 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보시면 옥문이란, 문체란, 헐뜯을란, 너물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오늘도 발음이 다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자를 모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자, 가로막을 란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혼자 단독으로 쓰지는 잘 않습니다. 문문에다가 가릴간이라고 해서 간자인데 이 가릴간도 한자를 잘 보시면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묶을 속에다가 점점을 찍었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음묶음 했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표시를 점점을 찍어놓습니다. 그럼 내가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다 가려놨다. 그래서 가릴간인데 나중에 가릴간 들어간 제가 기존에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가릴간 들어간 한자도 모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릴간 이게 들어가서 간. 자, 그러면 나무로 문의 안팎을 분별해 놓았다. 가려놨다. 분별해 놓았다. 나무를 가로로 막아서 자 보세요.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아서 이쪽은 안채, 이거는 바깥채, 이건 사랑채 이렇게 나눠놓는다는 뜻입니다. 막아서 구분을 하는 구분법이죠. 그래서 문문에다가 가릴간 써서 나무로 문과 안과 밖을 다 구분하였다. 공간을 구분할 때 쓸 수 있는 한자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란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무로 구분을 하였다. 구분해 놓았다. 가로 막아놨다. 제일 중요한 거 란 발음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나무목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뭘로 막았냐? 나무로 난간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나무로 재료를 해서 만든 난간이다. 제가 항상 한 줄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난간 또는 공란, 광고란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요. 공란이라고 하면 비어있는 칸이죠. 여러분 빈칸을 보시면 사방에 이렇게 테두리 만 이렇게 글을 그어서 그 안에는 다 비워놨잖아요. 광고란 광고를 쓰게끔 테두리를 놓은 거겠죠. 그래서 난간이라고 할 때 란자를 쓰겠습니다. 나무로 구분을 해놓았다. 강아지들 키울 때 못 나가게 여기는 못 오게 이렇게 우리가 방에도 란간 해놓잖아요. 또는 그 같은 공간인데 두 사람이 쓰려고 하면 서로의 공간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보통 버티칼이나 자바라라고 표현하는 그걸로 또 공간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구분을 했고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이렇게 좀 공간을 구분할 때 칸막이 같은 걸로 또는 식당에 가도 옆 테이블과 옆 테이블을 난간처럼 테이블 하나 이렇게 문 같은 이동용을 놓잖아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외우면 쉽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자, 풀초를 써서 문 앞에 가로로 쭉 늘어진 난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풀을 놓기도 하고 화초를 놓기도 하고 화분을 놓기도 하죠. 그래서 풀초를 써서 문 앞에 있는 난초인데요. 난초 정말 예쁘죠? 난초. 지란지경 난초가 아주 좋은 꽃, 좀 군자 비슷한 그런 비유법으로 쓰는 꽃이에요. 그래서 영지지자, 쉽게 보지 못하는 버섯이죠. 그 아주 아름다운 영지와 난초의 사귀에서 둘의 사귐이 모든 사람들이 좀 영험스럽고 좋다고 표현하는 아유 쟤네 둘이 친구 사이는 어쩜 저렇게 보기가 좋고 아주 신비롭고 칭찬받을만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지란지교라고 표현하시면 좋겠고 화란이라는 말 좀 참고해 주세요. 네덜란드의 한자 표현인데 제 영상에도 제가 카드를 달아놓겠는데요. 한자 중에 이렇게 한자를 외국어로 표현하는 말 있죠. 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는 말들 제가 모아서 영상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시는데 네덜란드를 화란,
네덜란드 란자 발음을 이렇게 화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외국어가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쓸 수가 없으니 한자로 표현한 한역한 거죠. 네덜란드 란. 자, 그다음 또 보죠. 자, 빛날라는 불화 써서 등불을 난간에 걸어놓고 불빛이 빛나고 있다 해서 찬란하다, 난수기다. 여기서 뭐 빛나고 익숙하게 된다는 뜻이고, 찬란이라는 말 자체가 제일 많이 쓸 텐데요. 빛날 찬이겠고, 란, 이 빛날라는 찬란도 되지만, 임명자에 쓸 때도 란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 많이 쓰겠죠? 좀 이따 또 뒤에도 임명자가 나오는데, 쓸 수도 있다. 임명이 쓸 수도 있다. 찬란이 제일 많다. 뭐, 휘황찬란하다. 이럴 때 쓰는 란자예요. 지금 발음은 다 같습니다. 물수 써서 물결 란인데요.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물결이다. 파란. 파랑 같은 말이고요. 순탄하지 않고 어수선하여 계속되는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파란만장. 잔잔한 파도처럼 있지 않고 파란만장하게 했다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인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긴 사람이 제일 단단한 인생을 사신 거죠. 그 어려움에서 꼬꾸라졌으면 실패인 겁니다. 일어서야죠. 일어서서 꿋꿋하게 다시 이겨내고, 다시 파도가 와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게 나중에 할 얘기 많은 사람이죠. 할 얘기 많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책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나? 자, 파란입니다. 파란. 파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더좀 셉니다. 파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죠. 옥문이란 이렇게 보시는데, 옥자에다가 란 써서 옥문이란인데, 아름다운 옥문입니다. 란 발음은 발음 역할만 했고, 왜 이름자에 란자 들어간 제 친구들 이름 하면 경란이, 정란이, 옥란이 제 친구들 이름입니다. 촌스럽긴 하지만 저 때는 정말 란 들어가는 친구들 많았고, 그래서 좀 촌스러운지 개명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란 발음이고요. 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 란자 가운데에 들어간 한자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거를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난초 가게 가면 여러분 이거를 동역동으로 써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문이 란자를 이 뒤에 부분을 썬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문문을 제가 추가를 해버리면 난초란도 그렇고 난초 가게 가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을 원래가 점점에서 분별할 간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점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동역동으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좀 서체를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쓰죠. 제가 지금 컴퓨터 이렇게 수업하는 것처럼 네, 동역동으로 쓸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두시고 이런 걸 속자라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맞다고 치 옥자라고 하거든요. 옥문이 란자도 이름자 쓰실 때 옥자 그대로 쓰시고 이 뒤에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참고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체란, 아우, 쉽네요. 그럴 문만 쓰면 되는데 얼룩덜룩하여 아름다운 모양이 문체인데요. 특히, 여기 얼룩반자를 써서 다 얼룩덜룩하여 아름답다. 여러분, 얼룩덜룩하다는 얘기면 깨끗한 거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좋다라는 의미로 하는데 좀 우리 어감에 얼룩지다 그러면 깨끗한 거를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남반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그냥 순탄하게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라 얼룩덜룩 무늬가 있어서 무늬가 있다는 얘기는 색감이 있고 예쁘다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문체가 화려하고 예쁘고 글을 잘 썼다는 말로 쓴다고 하네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이것도 이름자에 좀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헐뜯을 난자 보시는데 말씀언이에요. 뒤에다 상대방을 막고 헐뜯다.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막할때 옆에서 더 뭐라고 사람을 비방할 때 쓰는 난자인데요. 난언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헐뜯는 말. 보통 칭찬하는 말보다 헐뜯은 말을 훨씬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걸 즐겨 하는데 그런 사람 무리에 있으면 저도 그렇게 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되도록이면 내가 1급수에서 살면
1급수에서 더 많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것처럼 좀 하급처럼 하지 마시고 남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면서 1급수 같은 삶을 살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는데 최대한 좀 험담은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인지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즐겨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하니까 이 뒷부분에 남 발음 헐뜯는다. 헐뜯을 때다 말로 하니까. 자, 마지막 자 보겠습니다. 제 책에 발족이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발족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넘을 아니고요. 가로막힌 곳을 발로 넘어가다라고 해서 난유. 이 넘을란 자 같은 건 고급수에서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좀 알아두시고 난유라고 해서 넘을 유자입니다. 자, 넘어가다 해서 난유는 뭐 넘어가는 걸 난유라고 하겠죠. 이런 말 근데 잘안 쓰죠. 오늘 가로막을 란 들어간 한자 배웠어요. 달안 발음입니다. 난간난 난초람, 빛날람, 물결람. 딱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옥문이란, 문체란, 헐뜯을란, 너물란까지 배우셨습니다. 시 한자 들어간 거 볼게요. 오를 시 들어가면 다 발음이 시 될까요? 아닙니다. 좀 변해요. 아시죠? 그래서 도금 문제에서 상당히 오답률이 있는 쉬운 한자인데 어려워하는 한자인데 좀 모아봤습니다. 경의서당 책은 337쪽에서 339쪽까지.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책 있으면 같이 보시고 없어도 그냥 보셔도 됩니다. 오를 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같이 보죠. 자, 오늘 오를 시, 진실로 시, 물맑을 시, 제목재. 자, 보시면 시 되는데요. 식 발음 되더니 재 발음 됐습니다. 이제 계속 재될 건데요. 끌재, 둑재, 맑은 술재, 오기름재, 여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시면 1급 내지 사범자 급수 제자까지 다 섭렵하시는 겁니다. 하나씩 보죠. 자, 오를 시자 꼭 하시고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꼭 아는 시 발음이죠. 자, 저것, 이것 할때 쓰는 중국어인데 한자에서는 옳다라고 많이 쓰는데요. 한자 파자를 보게 되면 위에는 날일이고 아래는 발을정자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날일과 발을정을 보셔서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정확하고 바르다. 해가 안뜬적 있습니까? 해가 안진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것처럼 오른 이치다라고 해서 오를 시인데 아래 발을 정자가 좀 변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옳다. 또 이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지시대명사로 이것 시라고 해서 내 중국어로 시 발음이 이것저것으로 보는데요. 시비 그러면 옳다 아니다. 이걸 두 자씩 쓰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다. 또는 뭔가를 모르게 말다툼할 때 시비를 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인하다 옳다고 인정해주다. 시장하다 올바르게 고치다 이렇게 해서 옳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들어가게 되면 자 진실로 식자라고 해서 1급자에 나오는 한자인데요. 위에다가 집 쓰시고 아래다가 오를 시를 쓰셔서 진실로 집에 바르고 오른 것을 두어야 한다 해서 진실로라는 부사어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한자 외우기가. 그래서 얘를 똑같이 진실로 말고 이것에 대체하는 한자입니다. 이 식자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이 시자의 발음만 바꾼 식자로 보기도 하니까 아, 진실로 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시도 있다는 거, 이 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참고해요. 자, 그 다음 한자는 물맑을 식자인데요. 물수에다가 오를 시 써서 뭐 물이라는 것도 정직하게 흐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특히 이 식자 들어가는 건 임명자에 써서 물이 막다 바르다 임명자인데 저도 생각나는 제 친구들 식자 있는데요. 영식이, 홍식이, 정식이 다 식자들아. 여러분도 임명 이렇게 좀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식자 들어가는 임명 많으시죠? 그래서 식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물맑을 식. 임명자로 쓰니까 이렇게 명언 받으시고 시라고 발음하면 난리 나겠죠?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제목재는 좀 낮은 급수부터 보는 필수 한자인데요. 오를 시에다가 머리를 써서 사람 얼굴 중맨 앞으로 튀어나온 이마, 이마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책 제목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간결하게 해석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앞에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좀 올바르고 좋으면 좋겠죠.
사람도 딱 보자마자 눈, 코, 입다 보이는데 이마가 훤하면 사람 보기 좋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마를 좀 드러내는 스타일인데요. 사람의 얼굴 중맨 앞에 태어난 이마처럼 눈에 딱 보이는 제목입니다. 제가 책 같은 것도 좀 여러 개 보고 책도 집히라고 하는데 이책 제목이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디서 조금 제가 봤던 책은 책을 제목을 할때어좀 특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주의할 점제 기억에 남는 것이 간결하고 긍정적으로 책 제목을 하는 것이 올바른 표준 FM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 사람들이 책을 볼때 기분 좋으려고 봐요, 나쁘려고 봐요. 좋으려고 보죠. 그래서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제목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딱 눈에 들어왔을 때좀 특이하면 보고 긍정적이 할때 손으로 딱 가기가 편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머리 부분입니다. 제목은 머리 부분에 해당이 돼서 제목, 숙제, 문제, 추제, 표제. 이런 식으로 맨 윗부분에 우리가 짓는 글씨들을 뜻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 글자를 보시면 앞부분에 손수를 보시고 뒤에 오르시는데 또 재발음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데 바른 것들을 끌어오다. 방금 제가 예시한 것처럼 우리는 바른 걸 좋아해요. 이왕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끌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바른 것, 올바른 걸 끌어오다. 그러면 어떤 바른 생각들을 끌어오는 걸 제안하다. 좋은 걸좀 해보라고 할때 제공하다, 제의하다, 제출하다, 제휴하다. 요즘 뭐 회사고 회사 이렇게 제휴하는 제품들 많고 카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끌지자입니다. 발음이 특이합니다. 정말 오를 시자가 제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함정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은 발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정말 많이 씁니다. 끌지자 제가 5개밖에 하지 않았지만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했고 여러분 쓰기 문제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제안, 제공, 제출, 제의, 제휴 쓰라고 하면 바로 쓰십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눈여겨 잘 보시고 조금 여기다 잔소리처럼 첨언을 하면 영상만 보지 마시고 노트도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쓰면서 하시고 급수시험 같은 것도 도전해 보시고 훈장님이 좀 하라는 공부도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성취감이 좀 생기면 공부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 번씩 써보고 받아쓰기도 해보고 누가 시키지 않았을 때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해요. 조금 제안합니다. 제안 좋은 거 끌어들였어요. 자, 그다음 뚝지 보시면 앞에다가 흙토 집어넣어서 흙을 바르게 만들어 무너지지 않게 만든 뚝이에요. 우리 뚝을 한자로 제방이라고 하고 파도 막는 걸 방파제라고 하죠. 뚝직자 잘 알아두시면 구사성어에도 많이 나오는 한자예요. 재개의회이라고 해서 개미가 뚝을 무너뜨린다. 개미구멍이 뭐 이런 말할 때도 쓰는 제자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제되는 것또 볼까요? 앞에 있는 한자 다기로 아시지만 그건 딱한 번만 쓰니까 그거는 그걸로만 기억하시고 무조건 술병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오를실을 집어넣어서 맑은 술을 바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정말 맛있는 술이 된다. 이렇게 막 나쁜 재료를 쓰면 여러분 나쁜 음식이 돼요. 술을 할 때도 정직하게 깨끗하게 좋은 쌀로 좋은 곡식으로 좋은 열매로 하면 정말 맛있는 술이 된다고 하죠. 제호라고 해서 이것도 술 호자인데 우유 호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유에 갈분을 타서 미음같이 쓴 죽입니다. 불교 용어고요. 그냥 뭐 찾아보니까 이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최상의 법, 존재, 비유 이럴 때 쓴대요. 저도 불교에 많이 알지를 못해서 그냥 사전에 있는 거 썼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제호라는 우유가 우유로 만든 건데요. 최고로 만들기 힘든 우유 제품 중에 하나래요. 최고의 유제품을 제호라고 한대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미음처럼 만든 그런 죽인데 우유 제품 중에서 최고로 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최고라는 말에 좀 옳다. 좋다, 뭐 이런 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것처럼 우유 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호라는 말도 있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술 우유에서 최고의 새 상품이라 보니까 불교용에서도 최고라는 말을 쓸때쓴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깊이 설명을 못 드리고 이런 단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게요. 그 다음 한자, 오기름 제자입니다. 옥자 들어갔고, 제자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름에 제자 들어갈 때 쓰는 한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제자 들어가면 보통 가지런할 죄로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기름 제자도 있다는 거잘 알아두시고 좀 특이해요. 보통 이름자 들어갈 때는 이 제 쓰지 않고 아이 제자를 쓸 텐데 이런 제자도 있다는 것좀 알아두시고 좀 어려운 것 쓰여서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오늘은 오를시 들어간 한자가 발음 역할 좀 볼까요? 이렇게 시, 오를시나 진실로시, 말글씨, 식 발음하다가 제 발음으로 바뀝니다. 제목제 있고요. 끌제, 뚝제, 맑은술제, 오기름제 이렇게 제자로 변하는 거 모아봤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쓰는 기본 오를시자 들어간 한자 모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재밌는 한자 또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